길건우 대표의 오늘 시장을 꿰뚫는 키워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길건우 대표는 오늘 시장에서 10억 벌고 퇴사라는 키워드를 주셨네요. 저의 꿈이기도 하고. 자, 이런 이야기들. 10억 벌고 퇴사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직장 다니시면서 투자하시는 분들 아마 이거 보시면서 굉장히 공감하실 것 같은데. 어떤 겁니까, 대표님? 그 뉴스에 보면은 에코프로에 투자해가지고 고점에서 지금 딱 털고 10억을 딱 받았다는 인증글이 화제랍니다. 아, 시원하게 퇴사하셨다는. 누굴까요? 알고 싶네요. 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조금 날개를 많이 달았잖아요. 네. 근데 원래는 2차 전지라고 하면 대부분 양극재만 조금 흐름을 이어가는 상황이었는데, 네네. 최근 들어서는 뭐 유럽에 이제 CRMA 관련 이슈들도 있다 보니까 에코프로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전구체뿐만이 아니라 뭐 배터리 리사이클링 된 관련 것들이 조금 관심이 많아져서, 네, 주가의 흐름이 좋았다. 근데 이제 제가 항상 금요일날 가져올 때 오늘 거 말고 사실 저는 그 다음 주 거나 그 다음을 바라보는 것들을 조금 가져오는 편이어서, 네네, 오늘은 리사이클링 말고 전구체를 한번 저는 키워드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전구체? 네. 자, 그렇다면 전구체에 우리가 투자 포인트 어떤 모멘텀들이 좀 있을까요? 이제 전구체라는 거를 아직은 이제 잘 모르신 분들이 많은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뉴스들의 흐름들을 보면 전구체 내재화한다, 소재 네. 내재화한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저희가 이제 삼원계를 쓰잖아요. NCM 뭐 이런 삼원계를 쓰는데 니켈, 코발트, 망간 이런 거. 네네. 근데 이거를 막 섞어 놓은 거를 전구체라고 합니다. 아.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리튬인 것만 갖다 넣으면 이제 양극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니켈, 코발트, 망간, 리튬 이게 이제 소재인데 이 원재료에서 전구체, 전구체에서 양극재 이렇게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부분의 소재 업체들이 전구체 내재화한다, 그다음에 거기에 캐파를 증설을 하는 이유는 아주 심플합니다. 2차 전지에서 뭐 2차 전지가 이제 굉장히 잘 가는 이유는요. 전기차의 비중은 확대될 텐데 이 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2차 전지. 그렇죠. 네, 또 2차 전지 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는 양극재. 그다음에 양극재에서 70%의 비중을 차지하는 게 사실은 전구체예요. 그럼 이걸 얼마나 내재화하고 얼마나 단가를 낮추느냐에 따라서 경쟁력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네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NCM 전구체를 대부분 수입을 하는데 중국산이 대부분입니다. 한 8, 90% 정도가 중국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재작년까지는 거의 90% 이상이 중국산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IRA나 CRMA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상 중국산의 비중을 조금씩 낮추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움직임이 조금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주자가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전구체 한 70% 정도 내재화하겠다라고 이제 목표를 잡고 있고, 2030년까지 거의 캐파도요 최고치입니다. 28만 톤 정도를 목표를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조금 이슈가 많이 돼서 주가가 많이 좋은 흐름을 가져갔고, 그다음에 이제 에코 프로 그룹 같은 경우에도 에코프로 아래 에코프로 GM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 네. 이제 전구체를 가지고 오거든요. 그럼 에코프로 BM 입장에서는 싸게 가져와서 생산을 하니까 경쟁력도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최근에 또 흐름 자체가 사실은 전구체 쪽에서 세계 1위가 중국 업체입니다. 네. 뭐 CNGR이라는 업체인데 이 업체가 포항에다가 지금 1조 투자해가지고 전구체랑 황산 니켈 공장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7년 뒤에 캐파가 황산 니켈이 25만 톤이고요. 전구체가 10만 톤입니다. 그만큼 앞으로의 투자의 흐름들이나 이런 것들은 전구체를 얼마나 빨리 내재화하고 얼마나 밸류체인을 만들어 가느냐가 아마 주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2차 전지 오늘은 어쨌든 좀 쉬어가는 양상이지만 어쨌든 뭐 2차 전지 배터리와 관련된 수요는 이제 앞으로 폭발적으로 더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 자, 이런 상황에서 2차 전지로 최근에 어쨌든 주식으로 많이 돈을 버신 분들이 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키워드였고. 네. 자, 그렇다면 관련해서 어떤 종목쯤 전구체 관련해서 보면 좋을까요? 여러 가지를 한번 다 짚어볼 건데 우선은 저희도 10억 벌고 퇴사할 수 있다라는 포인트입니다. 네, 전구체 잘 미리 잘 잡아놓으면. 진짜요? 네, 네. 네,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에코프로가 사실은 먼저 달렸던 이유가, 네, 여기는 아까 전구체랑 리튬 얘기했잖아요. 네. 이거 다 가지고 있어요. 수산화, 리튬, 그다음에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그다음에 전구체.
양극재도 또 생산을 하다 보니까 이게 다 이게 하나에 묶여져서 주가가 이렇게 잘 갔다라는 걸 미리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상장 추진 중인 자회사가 하나 있죠. 에코프로 머트리얼즈라고 여기가 하이니켈 정구체를 또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캐파도 현재 5만 톤인데 거의 뭐 한 3년 뒤에는 거의 20만 톤, 4배 정도 증설을 하는 목표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만큼 정구체를 내재하는 게 굉장히 그룹의 살이 걸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야, 이거 상장한다라고 하면 에코프로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사실은 있겠지만 그래도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외적으로 정구체를 많이 하고 있는 데가 E&D라고 있습니다. E&D. 여기 이제 새만금 정구체 2 공장 착공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미 유미코아랑 LG화학에 이미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가볍게 갈 수 있다라는 거. 아니면 나는 뭐 에코프로는 못 잡겠지만 그래도 대기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포스코 케미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케미칼이 에코프로의 뒤를 그대로 따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게 처음에는 응급제를 주력으로 했었는데 양극재, 그다음에 전구체 해서 캐파도 꾸준하게 증설을 하고 있고요. 말 그대로 배터리 원자재 쪽을 아직 아예 수직 계열화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흐름상 향후에는 에코프로랑 조금 비슷한 흐름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또 더 자세히 보실 종목은 뭘까요? 요거 하자니 또 너무 비싸서. 저는 오늘 고려아연 한번. 고려아연? 네, 가지고 와봤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본업으로 따진다라고 하면 아연이죠, 주력은. 네, 근데 이제 비철금속에서는 글로벌 1위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안에서도 금, 은 이쪽 매출도 상당히 크거든요. 네. 왜냐면 아연을 재련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서는 부수 금속들도 나오는데, 부수 금속이 금이랑 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최근에 은행 사태들 여기저기서 터지다 보니까 금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근데 이미 그전부터 꾸물꾸물해서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거의 작년 정고점이랑 거의 비슷한 위치까지 왔는데 4분기 실적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왜냐면 금속 가격 자체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올해 흐름 자체는 기본적인 아연 가격들도 회복을 많이 했고 금 가격들도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올랐다 보니까 본업에서 저는 플러스가 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저는 사실은 정구체 내재화하는 데 있어서 성장성이 기대가 되는 건 저는 고려아연으로 보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기존에 LG화학이랑 조인트 벤처 있습니다. 캠코. 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현재 2만 톤 정도밖에 정구체를 생산을 안 하고는 있는데 거의 한 2.5배 정도 뭐 증설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안에 들어가는 이제 니켈 쪽에서도 사실은 공급망 재편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고려아연이랑 포스코가 사실은 36년 동안 손잡고 일하고 있었는데 이거 청산 절차 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고려아연이 누구와 손을 잡았냐면 LG화학이랑 네, 그다음에 이제 외국의 트라피구라라는 세계 2위의 원자재 거래업체가 있어요. 이렇게 손을 잡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굉장히 빨리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이제 SM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분권 다툼 한번 일어나면 거래량들이 조금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고려아연이 그렇게 뭐 거래량이 많은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영풍그룹이랑 고려아연이랑 조금 제가 볼 때는 계열 분리 가능성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분명히 이쪽에서 지분권을 조금 다툼을 하기 위해서 거래량이 또 플러스 알파가 되지 않을까라는 모습까지 보여주다 보면은 저는 목표가 한 58만 원 정도 잡았는데 충분히 빨리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하방이 그렇게 길진 않고 깊게 파이진 않거든요. 고려한 자체가. 그래서 짧게 한 51만 원 정도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고려한까지 한번 전구체 연관해서 생각을 해봤고요. 그렇다면은 저희가 이 키워드 이상엽 이세께도 공유를 해드렸죠. 이 키워드 보시고 어떤 종목을 떠올리셨을까요, 이사님은? 네, 그래서 전구체 듣고 저는 또 오늘 이번 주에 특히나 이제 반도체 종목군들의 흐름이 좋아서 반도체 쪽에 전구체도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종목을 좀 뽑아봤는데 종목명은 레이크 머티리얼즈입니다. 네, 어제 좀 급등했었는데 그 반도체 비중이 높은 이제 전자재료, 뭐 정밀화학 소재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작년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 비중이 약 한 59% 정도 차지해서 사업 분해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2년 전에, 그러니까 2021년에 뭐 탄탈럼, 뭐 하프늄 등 이제 고체 전구체를 개발하면서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반도체용 고체 전구체를 이제 국산화해서 이제 경쟁력을 좀 확보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실적이 매우 좋죠.
작년에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60.6% 증가했고 네. 영업이익은 무려 71% 증가하면서 매출은 1000억 돌파, 영업이익은 300억 돌파하면서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높은 회사인 걸 좀 살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어제 급등했었는데 자회사인 레이크 테크놀로지가 이제 전고체 배터리 전해질 그러니까 여기 핵심 원료 중에 황화리튬이라고 네. 있는데 이 부분의 양산 설비를 올해 말에 준공할 거라는 계획이 좀 밝혀지면서 좀 자회사 덕을 봤는데 실적 좋고 반도체 비중도 높고 또 이제 전구체 그 이제 뭐 전구체 배터리 쪽으로도 플러스 알파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